제3강 건축법에 의한 고시된 도로 이렇게 돼 있죠. 자, 1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0페이지. 건축법 제45조입니다. 허가권자는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대한 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는데 그 도로가 그 땅이 그렇게 사용할 땅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 그땅 주인의 뭘 받아라? 사용 승낙을 받아라.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거 3번입니다. 3번. 3번이죠. 허가권자는 제1항과 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땅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를 지정하려면은 국토교통부를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관리 대장의 일을 적어서 관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것이 2011년 5월 30일 날돼 있죠. 다시 말하면 2011년 5월 30일 이후는 다른 사람 땅을 이용해서 사용 승낙을 받았을 때는 도로 대장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도로 관리 대장이라고 그랬죠. 도로 관리 대장입니다. 그러면 도로 관리 대장을 어디에 올리는 거야? 어느 도로 관리 대장에 올리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얘기 자 보십시오. 도로법에 한 도로가 있고 사도법에 한 사도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법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도로법에 한 도로 대장이 따로 있고 사도법에 한 사도 대장이 따로 있고 건축법에 한 도로 대장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 건축법에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대장이 올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종일님께서 땅을 한 2,000평을 사가지고 이쪽서부터 저쪽까지 어떻게 한다?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지려고 만들어? 그냥 도로를 만들려고 만들어? 건물 안 짓고 그냥 도로만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사도대장이 올라가는 거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을 때는 건축법에 도로 대장이 올라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습니까? 아니,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건축 허가를 내면서 도로를 만들었잖아.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 대장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건물을 짓지 않고, 내가 그냥 도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건축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도법에 사도대장이 올라가는 거라 이런 얘기야. 근데 그런 것이 땅 주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은 도로법에 도로대장이 올라가는 거. 이해가 가셨습니까? 사도법에 한 사도대장이 있고 건축법에 한 도로대장이 있고 도로법에 한 도로대장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1년 5월 30일 이후에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에 올라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2011년 5월 30일 날 이렇게 도로대장에 올라가야 된다고 건축법을 바꿨으면 이 바꾼 공무원이 나한테 바꿨다고 얘기해야 해. 그게 나도 모르는 거야. 뭐, 언제 무슨 법이 바뀌었나 맨날 같이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예전에 용인의 땅을 사갖고 뭐 도로 한 대를 이게 사용수락을 받은 건축법상 도로가 되니까 이 앞에 주인한테 가서 돈을 말 주고 사용수락을 받아갖고 제출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더니 한 20일인가 후에 교수님 말씀대로 땅 주인한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갖고 사용수락을 받아가지고 인감증명하고 사용수락을 갖다 줬더니요. 인감증명 한통더 띄워갖고 오래요. 그래서 인감증명 한 통이 아니고 두 통을 냈습니다. 그러고. 그럼 뭘 하는데 했더니 이건 도로대장에 올리는 데도 좋다고. 거기에 의해서 저기 뭐 도장 찍으라고 그러고 한 통을 더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그 우리 수강자한테 그 얘기 듣고서 건축법을 보는 게 이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 조회사님께서 내가 살라는 땅 맞은편에 땅 주인이 현황 도로가 있는데 그럼 내가 맞은편에 이렇게 그 현황 도로가 붙여 있으니까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이렇게 OX 논리로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집을 지어서 이미 여러 가지 쓰고 있었는지, 그 도로가 막다른 걸 먹게 된지, 그냥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인지, 이런 현황을 모르게끔 되면은, 그 도로를 가지고 OX 논리로 내가 이걸 건축법에서 도로를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면은, 10년 전, 20년 전에 땅 주인한테다가 사용수락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근데 조금 아까처럼 사용수락을 해준 것에 대해서 도로대장 올려놓지 않으면은 이게 사용수락을 해줘서 집을 지은 건지 슬슬쩍 그냥 지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도로대장이 없이 남의 땅을 이용해서 건물, 현황도로를 쓰고 있을 때는 담당자에 의해서 너무 판단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법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도로대장에 올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도 말썽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이미 옛날에 사용수락을 해준 걸로 보고 또다시 사용수락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11년 5월 30일서부터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뭐 만들어지고 도로대장에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를 한다 그랬죠. 자, 그럼 뭔, 이게 2011년 이전의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는 고시를 하지 않았죠. 고시하지 않으면 땅 주인이 자기가 분할을 해갖고 자기가 지적과에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고 분할을 해달라고 했었어야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땅 주인이 분할을 해달라고 하고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의 담당자가 사용수락을 받아왔죠? 그러면 사용수락을 해준 거 따로 있고, 도로대장에 올라간다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갖고, 직권으로 그걸 어떤다? 분할하고, 도로가 다 만들어지면 직권으로 어떤다? 그러면 도로를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2011년 5월 30일 이후는. 여기서 이제 가장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또 문제가 지나다 보니까 2011년서부터 지금까지 몇년 지났죠? 10년 지났죠? 10년 지나다 보니까 그때 법을 만드는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자, 땅 주인이 사용수락을 해줬어. 그래갖고 도로대장에 올렸어. 그러는데 중간에 공사를 하지 않고 허가만 받아놓고
집행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돈을 내고 도로 대장에 올라갔을 그리고 준공이 나면은 지목이 도로로 바뀌면서 분할이 되는데, 허가는 받아놓고 사용승인 갖고 사람 다 해놓고 공사가 된다? 중단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돼요, 안 돼요? 아니, 건축법상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닐수 없으면 무조건 아니야. 근데 허가는 받아서 도로를 대장에 올라는 가 있는데 공사는 안 했다 이런 얘기야. 공사는 안한 거야. 준공이 안 나가. 그러니까 옛날 지목 그대로 들어간다. 전이면 전, 대지면 대지로 그대로 있는 거죠. 임야 그대로 있는 겁니다. 준공이 나기 중국이 나야지 도로대장에 올라가는 거 아닌 건가요? 전에는. 아니 건축 허가를 낼때 도로 대장에 올라가. 아, 허가를 낼 때요? 허가를 낼 때. 중국이 나고 상관없이요? 예. 네. 근데 사용승인을 다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도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개발행 허가를 때 하는 건데, 그게 도로가 공사를 다 했다고 개발행 허가를 준공을 내지 않습니까? 준공을 내면 준공을 나면 그게 자동으로 도로로 바뀌는 건데, 공사가 준공이 안될 수도 있지 않냐. 그게 또 지금 보면 문제가 지금 담당자가 그럴 때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제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1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년하고 13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이게 2011년도에 제일 처음에 만들어놨는데, 13년대 도로 대장에 대한 그 표를 좀 바꿨어. 예정. 조금 개정 고쳤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옛날 도로 대장이 있었는데 그 도로 대장 가지고는 잘 관리가 안 되겠으니까 2년 후에 어디를 얼만큼 누가 어떻게 사용승인하게 해줬다는 그 처리를 정확하게 위해서 도로 대장을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도로 대장에 올린다는 것 자체는 2011년 5월 30일 그때 시작한 거라. 132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공고, 도로 지정 공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도로 지정 공고는 건축 허가를 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도로 지정 공고를 했죠? 도로 지정 공고를 했는데, 준공이 안날 수도 있죠? 그럼 준공이 안 났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또 지금 생기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제3자가 가서 일 닦아버리고 그냥 공공받으면 이게 그랬을 때에 담당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가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은 건축법상 볼 수는 있겠지만은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보면 건축법상으로 보는 거와 민법으로 보는 건 다르잖아요. 민법에서는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법상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에서는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거는 건축법상 뭐 이게 또다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당신이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할수 없겠지만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담당자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더라고, 지금. 따라서, 자, 보십시오. 민원 133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여기 전부 다를, 표를 집어넣진 않았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다 있겠죠, 밑에까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당신이 사용승인을 해준 거를 이렇게 도로 지정을 해서 공고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 땅을 가지고 다른 이 도로를 가지고 이 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사용한다고 해도 어떤다? 두번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이런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한테 얻는다? 다시 우편으로 얻는다? 또 보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도로 지정 공고를 하고 이렇게 분할이 됐죠. 여기 이렇게 보면 번지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그대로 임야로 돼 있죠. 임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개발의 허가를 받을 때에 이것이 이렇게 분할도 되고 도로로 사용 승낙을 받아서 도로 대장에는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준공이 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 지적도상으로는 이렇게만 돼 있고 현황은 도로가 안돼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중국의 나이를 그러면 직접 지목도 바꾸나요? 준공이 나면은 담당 공무원이 지목. 지목도 바꾸는 거죠. 근데 이거는 준공이 나지 않았고 도로 사용 허가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도로 대장에 공고는 됐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도로는 아닌 거야. 근데 이게 보게끔 되면은 개발행위 허가하고 건축 허가의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의 차이점. 개발행위 허가는 꼭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개발행위 허가는 2년 안에 준공을 받지 않으면 그 허가는 취소가 돼요. 다시 말하면 도로대장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2년 안에 준공을 받지 않아서 이것이 다시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허가는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은 취소가 돼요.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준공이 안 되면 취소가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대놓고 허가는 다 받아서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었는데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다시 취소된 대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도로대장 올라갔는데 허가 취소되면 저거는 뭐가 되는 이거 무슨 되는 아니 건지 근데 이제 그 허가는 취소됐으면은 분할이 된 것도 분할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할했던 건 다시 하필 해놔야 되는데 분할을 한건 그대로 두고 지목 변경이 안 되고 개발행위 허가 자체는 어떤가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담당자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저기 뭐야 그 다음 달에는 제가 농지를 가지고 강의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 달에가 이제 건축법에 대한 개발행위 2고 그다음에 다시 개발행위 1을 가지고 제가 책을 전개편으로 지금 다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정리가 되면은 내년 1월 달쯤에서는 다시 그 개발행위 허가를 가지고 강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허가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내가? 허가 났습니다. 그럼 내가 그럼 허가를 받으러 가잖아요. 받으러 가면 거기 이행무진 보증권을 그래서 보증금을 예치해 현금으로 예치라든지 보증보험증권을 가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끊어가지고 가서 제출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2년 안에 내가 그거를 준공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공사를 하다 말고 중단을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원상복구시켜야 되잖아요.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옛날대로가 원상복구가 아니라 이웃에게 옆에 땅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원상복구야. 그러니까 그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돈으로 든다 예치를 해놓고 그러니까 개발을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2년 이내에 그거를 저기 뭐 준공시키지 않으면은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게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그 허가를 취소를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취소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큰 이해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다시 연장을 해달라면 봐갖고
담당자의 권한에 의해서 연장을 해 주기도 합니다. 135페이지 보시면은 조금 아까 제가 그 전태 질문해 오셨죠? 그 2011년 5월 30일과 2013년 3월 달하고는 차이가 뭐 있냐는데 그 바뀌어진 것이 도로관리대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지 위치, 건축주, 도로 길이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동의 일자로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 도로를 사용하게끔 허락을 해줬다는 걸 정확하게 도로대장을 관리대장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136페이지요. 이거 실전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제가 도로관리대장에 고시되어 있는 거를 아는 거 제일 첫 번째 물건이 이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4억 원짜리가 2억까지 돼서 1억 6,50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여기까지 됐었는데 이후에 취하가 돼서 낙찰을 받지는 못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걸 봤더니, 자, 보십시오. 지목이 임야로 돼 있죠? 요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땅이.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도로같이 잘라져 있는데 지목이 대지로 돼 있죠. 대지로 돼 있죠. 그럼 요 대지가 개인이죠. 그럼 제가 봤을 때이 땅을 낙찰을 받았을 때에 이 땅, 요 앞에 이것이 도로처럼은 생겼지만은 개인이고 도로로 돼 있지 않고 대지로 돼 있죠. 그러면 이 땅을 내가 낙찰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요 앞에 있는 땅 주인의 사용서를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되는 걸로 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항공 사진을 봤더니 이렇게 쪼개져 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보면 도로 포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지목으로 대지로 돼 있다는 얘기는 개발의 경우가 준공은 안난 겁니다. 준공은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사용 승낙을 받은 거야. 사용 승낙을 받아서 도로대장에는 고시는 돼 있는데 준공은 안 났던 그런 상태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항공사진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개발형 허가 받았을 거라고는 짐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어디야? 저기 뭐야? 그 용인 구청에 여기 뭐야? 여기 보면 그 어디 구청이 기흥구 구청에 제가 찾아갔었어요. 건축가로 갔었습니다. 건축가에 가가지고 제가 여기 땅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앞에 지목이 이렇게 대지로 돼 있는데 이 대지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혹시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질문을 했더니 담당자가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난 잠깐만 기다려 보라 그러더니 아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도로대장이 올라갈 거니까 많이 받고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내가 물어봤죠. 그러면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이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서 안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랬더니 아, 예. 사용승낙서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목이 뭐가 있죠? 임야로 돼 있죠. 임야로 돼 있으면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안 받아야 돼?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도 여기에 도로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사용승낙서 받아오라 소리 안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보거나.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걸 보고, 그래서 내가 용인시 기후에서 물어보고 나오면서 내가 사실은 가슴이 뛰었어. 야, 이거 아까
봐봐요. 지금 얼마짜리 지금 4억짜리가 지금 1억 얼마까지 떨어졌으니까 내가 보기엔 원전 가격 2억으로 낙찰을 받아도 내가 보기엔 1억은 남을 거 아니야. 야, 얘 진짜 괜찮다. 그리고 내가 그 앞에 토목설계 사무실까지 갔어서 물어보고 다 했어요. 다 보거든요. 괜찮다고 그래갖고 내가 나오면서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누굴 보고 이거를 사라 그럴까 그랬는데 취하가 돼갖고 이제 그건 하지 못했었던 얘기인데 제가 이걸 책을 쓰면서 담당자한테다가 제가 어떤다 질의를 했죠. 왜 서류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제 서류로 이걸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보면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했어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갈동 몇 번지는 2013년도 3월 26일 신갈동 몇 번지 외 한필지상이 건축허가 처리 시 기흥구청 공고제 2013-8 도로 지정된 공고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죠. 토지용 계획 확인하에 돼 있다는 얘기네요. 아,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죠. 건축법상. 그래서 이게 쉽게 된데 조금 아까까지는 포장이 다돼 있고 다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허가를 받다 보니까 도로대장 공고를 했는데 공사는 안 해가지고 자동차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건 건축법상 저기 뭐야 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143페이지는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나무 동호리 해가지고 여기에 지목이 전인데 경매로 나온 겁니다. 6,700이 1,6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1,600까지. 제가 이제 이거를 낙찰 받아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농지취득 자격증서를 떼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서 보면 여기 바닥공구리가 쳐져 있죠. 바닥공구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내가 보면 농지증을 띌때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띄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현황 도로가 앞에 포장이 다돼 있죠. 그런데 지적도상 보면 여기 앞에 지금 있는 요 기역자로 된이 땅이죠. 요 기역자로 된이 땅. 여기 땅이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지목이 뭘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뭘로 돼 있죠? 요거는. 요것만 전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준공이 안난 거야.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이땅 주인의 사용수당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보게끔 되면 여기 포장은 다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공사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 요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 땅 있죠? 창고 있죠? 우리 땅을 이용해서 여기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금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 갖고, 동도로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만 돼 있다 그러면은, 동도로를 이용해 건축을 한 적이 있는 건데, 가서 봤더니 이리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일루도 많이 다니는데, 일루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일루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일루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막혀 있다 그러면, 동도로를 이용해 건축가 난 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야.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는, 포장까지 다돼 있으니까, 담당자가 좀 느긋하게, 본다면은 사용성 없이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우리 그 저기 뭐야 수강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차피 땅을 사서 팔려면은 한 2년 걸려야 되는데 담당자가 보통 한 2년에서 3년이면 바뀐다. 바뀌고 나면은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그 정도 기다리라는 조건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하나 산 겁니다. 샀는데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여기 이게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 치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컨테이너 거기다가 제가 써붙였어요. 낙찰을 받고 컨테이너 주인은 어땠나? 연락하고 그 만약의 경우에 컨테이너 주인이 연락을 안 한다면 내가 이 컨테이너를 강제로 그 저기 뭐야 그 물품 보관소에 옮겨버리고 당신이 돈을 다 내서 그걸 찾아가게끔 만들겠다. 이랬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가지고 컨테이너를 치워라 그랬더니 치울 데가 없는데 컨테이너 좀 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싸면 사줄게 해서 100만 원 내가만 받는다면 내가 사주마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왜 100만 원 갖고 안 하냐 했더니 100만 원을 안 팔겠다. 뭐 아까 자기가 뭐200 얼마 주고 샀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나도 100만 원 이상을 주고는 내가 못 팔겠으니까 그러면 치워라.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어. 다시 팔겠다고. 다시 뭐 이걸 치우려고 고문한테 팔라고 했더니 운반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에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했던데 다시 팔겠다고 해가지고 100만 원을 주고 이거를 다시 컨테이너를 사고 그 대신 100만 원 주는 나라는 그 안에 있는 짐을 싹다 치우는 걸 내가 확인해보고 100만 원 주겠다 해서 100만 원 주고 이 컨테이너까지 샀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한 1년 정도쯤 지났을 때에 제가 현장 가보느라고 하다가 하상역 시청에 갈 일이 있어서 또한번 1년쯤 지난 다음에 담당자 바뀐다고 한번 가봤더니 화성시청에 3층인가 4층이 건축가인데 담당자가 그대로더라고. 뒷모습들 봐도 기억나. 이렇게 키가 작고 안경 끼었던.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번 온 김에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꺼내놓고 이게 건축가를 내줬는데 이거 또 아직도 사용수납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사용수납 받아야 되죠.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돌아서 나오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잠깐만요. 그러다가 왜요? 그랬더니 그 앞에 지나서 얼마 전에 그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신청할 때 거기를 도로 대장에 올린다고 고시한다고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그 아마 그게 도로 포장까지 다돼 있으니까 그게 아마 도로로 바뀔 겁니다. 그때 신청하십시오 그러더라. 사실 제가 보면 여기에 보면 항공사진 보면 요 집이 있죠 이제 요 집이 없을 때에 이걸 샀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도로를 이렇게 해서 여기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공장을 여기다 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로 봐서 여기 가운데 요만큼이 어떻게 한다? 사용수락을 하다 보니까 요 사용승낙을 어떻게 된다? 받아, 땅 주인한테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다? 여길 같이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도로로 바뀌었죠? 원래는 이게 도로로 바뀌지 않았었잖아요. 이게 아까 뭐 이거 전이었었잖아요. 전이었었는데, 이렇게 여기 공장이 지어지고 난 다음엔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도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로 바뀌고 나니까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진출입하는 도로가 관계없이 이것이 완벽하게 건축법상 도로로 된 거죠. 즉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꼭 사용 수락을 안 하더라도 내땅 입구를 지나가서 다른 사람이 짓게끔 되면은 내 앞에 있는 땅도 어떤다? 도로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도로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때부터는 쓸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도 땅 전일 때 낙찰을 받으셨는데, 아까 그 그렇죠. 전일 때 낙찰 네. 받았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다 보니까 경치점은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네? 경치점을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아까 얘기했잖아. 토단 원상복구 시킨다고. 원상복구 시킨다고 했는데 그 담당자가 왜 원상복구 시키지 않느냐고 따지지 않고 그냥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있었던 겁니다. 한 1년, 2년 지났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담당자가 우리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이 저기 뭐야 농지적을 받았을 때는 제가 한 7번, 8번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받았는데 한 번은 원상복구 시키라고 원썼고 나머지 5번, 6번은 원상복구 시키라고 막 압력을 주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죠. 한번 때는 원상복구를 해놓으셨어요. 한번 때는 원상복구를 하셨어요. 한번 전이죠. 우리가 탈수 시작 때다 허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다음 달에 제가 저기 뭐야 농지 강의를 할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